Times. 네, 어떻게 하다가 가성비가 올라갔습니다. 내쉽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쉬는 뭐 2022년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네,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탐 스쿼드 탑10의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 네. S57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당 하나라는 정책을 고수하지 않았으면 지금 1위부터 10위의 절반 이상이 내쉬로 도배가 되어 있을 만큼 네. 스쿼드의 유독 강한 네. 그런 게 있어요. 기타가 좋은 거랑 스쿼드 점수 잘 나오는 거랑 또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스쿼드의 유독 유리한 형태의 그 브랜드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내쉬와 아이바네즈 이런 쪽의 기타들이 가성비가 좋으면서 사운드 퀄리티 컨트롤도 좀 잘 돼 있고, 극단적이지 않고 모난데 없이 올라운더 애들이 좀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쉬가 꼭 자기가 잘해서 떴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애들이 워낙 엉망진창으로 못하고 있을 때 상대평가를 통해 올라온 다크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상대평가구나 말이야. 그렇죠. 상대평가죠. 약간 어부질이에요. 내쉬는 사실 자기 자력으로는 이렇게까지 빛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원자재 값이 오르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암울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들이 어떻게든 간에 살아보겠다고 가격 올리고 발버둥을 칠 때 아무것도 안 해서 살아남은 브랜드입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격렬하게 네.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야, 너 가성비 진짜 좋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이뻐졌다. 너 멋있어졌다. 키 컸냐? 막 이런. 내가? 내가 이런 거죠. 나 가만히 있었는데. 금시초문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내쉬는 좀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저평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고평가되어 있는 브랜드는 맞습니다. 버즈비 한정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브랜드 돈이 맞아요. 돈이 아니게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실 그 또 엄청난 수혜를 입었던 게 또 뭐냐면은 그 팬더가 그렇게까지 폭주를 안 했으면은 저희가 네. 내쉬한테 이렇게까지 점수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고. 왜냐하면 그 팬더의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대한 그 빡침을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쉬한테 점수를 몰아주면서 저희가 좀 그 해소를 한 거죠. 분풀이를 내쉬에다가 점수를 잘 주는 걸로 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버즈비에선 좀 고평가되어 있는 브랜드는 예. 맞긴 맞다. 예. 그런 얘기는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팬더가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올라가니까 가격이. 근데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더 내려가. 내려가. 슬금슬금 내려가. 그러니까 야, 잘한다. 네. 너 잘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야, 거죠. 아, 이거 참. S63입니다. 네. 네, 그만큼 그래도 뭐 저희가 그때 처음 등장했을 때도 와 이건 빈티지 팬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팬더가 지겹고 팬더 커스텀샵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딱이다. 기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 내쉬의 브랜드 존재 가치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근간은 아직까지도 정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예전에 했던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63만 지금 갖고 나왔고요. 63의 라이트 에이지드를 저희가 하나를 했었어요. 라이트 에이지드 373만 원이었고요. 오. 84점. 오늘이 더 싼데요? 오늘이 더 싸요. 그러니까 얼마 착해. 이거, 슬금슬금 얼마. 내려가. 이거 싸게 해주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뭐 재료값 올랐다고 네. 그 음식값 올리지 재료값 떨어졌다고 음식값 내리는 가게가 어딨어. 없어. 없잖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 라이트 에이지드 84점, 내쉬 마스터, 소유하고 싶은 빈티지 소빈. 소빈. 네. 그리고 미디엄 에이지드, 네. 그레이프 메탈릭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게 86점. 은총 씨랑 같이 하면 점수가 좀 많이 튀죠. 많이 튀죠. 은총 씨가 점수를 좀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둘이 만약에 줬다는 가정하에 83점 옵니다. 와. 네. 선생님은 포도당 수액. 네. 은총이는 사나이의 내쉬 기타. 저는 거대한 빈티지 거빈. 거빈. 네. 그리고 바람 이름 같네요. 거빈이. 네. 또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 모델이 있었고요. 이것도 은총 씨 제외하고 저희 둘이 하면 84점입니다. 아하. 선생님 이건가? 은총 씨는 봤던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 저는 반반 빈티지. 반빈. 네. 네. 그리고 헤비 에이지드로 넘어갑니다. 헤비 에이지드 소닉 블루 모델 이건 이제 400이 넘네요. 406만 원이고요. 이거 85.67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랑 저랑 드리면 83.5. 예. 그러니까 은총 씨가 투입되면서 더 고득점으로 튀어간 것들도 있어요. 2-3점이 더 올라갑니다. 은총 씨는 막 90점씩 주니까 총점을. 그러니까. 저는 S57을 험싱싱을 순살 빈티지 순빈 줬는데 네. 이 63 험싱싱을 새꼬시 빈티지 세빈. 세빈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헤비 에이지드의 또
394만 원짜리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84점. 선생님은 생김새보다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저는 로망 있는 빈티지 로빈. 로빈. 네, 이렇게 먼빈 먼빈 여기 한참 꽂혀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64, 뭐 오랜만은 아니죠. 네, 미디엄 에이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9만 원. 가격은 무척 저렴해. 왜 자꾸 깎아줘? 뭐죠? 네. 그렇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7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뚜레 77mm입니다. 바디 엘더, 메이플 C쉐입 4개, 클러슨 타입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오오. 터스크너트 41.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 648mm, 21 610 오프레, 롤라 빈티지 블론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Yeah. 지금 트윈 리버브인데 그 EQ가 다 가운데입니다. 네. 진짜 모난 데가 없어요. 오늘도 고득점이네 이것도. 아. 어우 좋아. 사운드 둥글둥글하네요. 아, 둥글둥글. 지금 그 JCM 800도 다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프랜소, 베이소, 미드로, 트레브로. 그래서 정말 아, 좋아요. 엔간하면 바꾸는데 무난하죠. 네. 지금 소리 좋습니다. 맞아 소리 그대로 나고요. 마샬 갖고서는 락만 해야 되겠다. 너무 락킹하죠? 어우 좋다.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네. 자, 듀얼리스트 팬더 트윈 리버브의 듀얼리스트인데 좋단 말이야 이거. 레드락스 좋다. 좋습니다. 마샬을 우리가 프리앰프를 8까지 좀 올려서
어유 야. 강렬한 맛까지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잘 갖추고 있네요. 참 네. 이상한 기타 이거. 이러니 뭐 우리 딱히 욕 먹을 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이펙트 빨도 좋아. 아, 나이 사람 참. 좋아, 아, 멋있습니다. 또 좋아, 또 좋아. 야, 좋아요. 그럼 다 또 뭐 하나 한 주 하나 묻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얼리스트만 놓고. 네. 신나는 아유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슈어라인 골드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확실한 고평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고평가. 네. 알겠습니다. 평가가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고평가된 기타 맞지만 고평가를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사운드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고평가. 저는 오늘은 사운드 자체가 진짜 모난데 없이 네. 되게 둥글고 예. 둥글고 후끈하다라는 느낌. 예. 네. 그래서 저는 둥후기 둥근데 후끈한 거 뭐가 있을까?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죠. 네. 태양 빈티지. 태양 빈티지. 태빈. 태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2점, 82.5가 나왔습니다. 아, 이건 뭐 80 안 넘는 게 없어요. 네, 정말 성실한 점수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어느 것 하나 꽈락 없이 네, 다 좋은. 진짜 이런 사람이 뭐 나중에 출세해요. 이런 사람이 네, 어디 가서도 욕안 먹고 네. 네, 어디 뭐 좋습니다. 좋은 회사 가가지고 출세하고 세상 살기 좋은 스펙을 네, 갖고 알죠.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쇼라인 골드 잘 살펴봤고요. 네. 이 S63이 뒤에 쭈루룩 63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63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